우리는 지금 창원 어디죠? 광암해수욕장. 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해당되는 창포 해안길을 따라 여행하는 코스를 조금 둘러볼 거예요. 방파제로 가볼까요? 네. 한적하다. 광암해수욕장을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백사장이 갯벌화되면서 폐장을 했었어. 최근에 2018년도에 재개장한 그런 곳이래. 여기 요트도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광암해수욕장 수질개선공사가 올해 6월까지 한다고 돼 있더라고. 완전한 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군. 좋네. 앞에 섬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특이한 느낌이다. 둘러싸인 바다. 잔잔한 바다. 바람 싸대기. 오랜만에 외출이라 너무 좋다야. 우리밖에 없어. 우리 전세 냈어. 다음 장소로 가봅시다. 약간 제주도? 돌덩이들만 있으면 되겠다.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길이야. 해안길이 또 매력이 있지. 이제 좌우로 했을 때 풍경이 다르잖아. 개성 있는 해안길인 것 같아. 반동항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늘 너무 예뻐. 스카이워크가 보여요. 원래 저도 연륙교인데 하이강의 자리를 닮았다 해서 별칭이 그렇게 지어졌대. 이럴 수가. 건널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요. 휴장 중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어느 랜드마크에나 있다는 느린 우체통. 소속전 아니야? 소속전. 무기한 연기됐대. 같이. 돼야지들이랑.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거미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저도 연륙교까지 다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스카이워크를 못 걷고 돌아가네요. 그래도 드라이브 코스로 괜찮은 것 같아요. 스카이워크는 못 보고 옆에 저도 연륙교? 그걸 통해서 이제 화이강의 다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